네, 사장님. 네, 사장님. 완전 다른 차인데, 다른 차. 다른 차 됐죠? 네. 아, 그래서 네네. 나중에 네. 택기 더, 배기 좀, 선생님 더 한번 가야 될것 네, 대기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도 원주에 택배 보냈는데 장착하시고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 너무 틀려진다고. 저 배기가 체감이 너무 많이 온다고. 그렇구나. 막 나간대요, 그냥. 네. 그래서 네. 확실히 연비도 더 좋아졌고, 충전 경그 전에는 이제 100km 밟으면은 이제 기껏해야 12, 13밖에 안 나왔는데, 네. 100km 하면은 15, 16 나오고, 와, 그래요? 네네. 아니다, 130까지 밟아도 네. 그렇게 한 13m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덜 밟아도 잘 나가서 그런 걸까 듣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130 정도 밟으면 한13 그렇게 나오고, 좀 이제 좀 그냥 스무스하게 100 정도로 가면은 네. 연비가 이제 17, 16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예, 아, 그래서, 좋네요. 예, 근데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신경 쓰고 하는 운전하지 스타일이 아니, 않으니까. 예, 안 하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게, 네.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순정보다 발 컨트롤, 느림보, 거북이 컨트롤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좋고,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기름도 덜 들어가고, 지금 기름값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 지금. 네. 아니, 이라크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네, 맞아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오늘 2천원 넘었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가져가면서 다시 니로 하니까, 네. 확실히 한글 아는가 틀리긴 하더라고요. 고스트팩도 좋긴 아, 좋았는데, 맞아요. 예, 좋긴 좋았는데, 알파는 확실히 알파라서 그런지 두배 이상의 확실히 성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그 일단은 고스트 알파 흡기만 먼저 했다가 또 한층 좋아진 거 느꼈다가 이제 배기를 딱 하게 되면 알파 배기를 하면 많이 놀라세요, 지금. 아, 그리고 얘기했었나? 저희 잘 하면 방송 나가요. 진짜요? 촬영 잡혔어요, 지금. 오, 잘 됐네요. 3월 25일 날 촬영하고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아직 그거 얘기하기 좀 공개하기 좀 그렇고 아, 이제 그렇구나. 장송 찍고 나면은 이제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뭐 3월 25일 날 1시로 잡혀 있거든요. 잘 됐네요, 사장님. 뭐 어찌됐든 간에 요게 계기가 좀될것 같아요. 알파 나오고 또 네. 이런 일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다른 동종업계는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은 그 흡기관, 배기관에 끼는 게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그렇죠. 사장님 거 나온 건 완전히 다른 신개념이니까. 네,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네. 그 QM6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가 되게 취약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 르노 삼성이 브레이크, QM6를 너무 이제 단가를 절약하려고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네. 그 카페 보면 튜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QM6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니로 튜닝 했을 때는 이제 한 100m 남은, 100m 아니다, 한 70, 50m 남은 상황에서 70으로 갔다가 갑자기 쓸 때는 니로는 그게 되는데, QM6는 그게 안 됐거든요, 순정이. 아, 예, 그랬구나. 근데 이제 알파 배기, 흡기 배기를 하니까 브레이크가 더잘 되는 거예요. 예, 유격도 올라와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하면 저, 뭐 둘이 짜고 치네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하게 뭐 받아들일 예 어쩔 수 없어요, 괜히 그거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결론은 네. 예 여러분 모두 다 다시고 아 아, 진짜로 네. 이제 돈이 안 아깝고 진짜 다른 차가 돼가지고 야, 그거 만들어내느라고 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팩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와도 도대체 이게 뭐야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들 너무 놀래요, 지금. 네네. 아무튼 뭐 나머지 이제 배기 더 추가할 거니까 네, 아무튼 나중에 천천히 하세요. 알았어요,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사장님. 사장님 네네. 잘 왔는데요. 네네. 아, 이거 차가 네. 가벼워진 느낌이 나는데요. 가벼워진 느낌에다가 고속 얼마나 밟으셨어요? 나, 그죠, 고속 지금, 고속도로 왔는데, 네네네. 그냥, 2000에서 2300 사이. 네네. 그러니까, 네. 2500 하면은 더, 만약, 속력이 더 많이 나와서, 그냥 2300, 100, 그렇게 밟았는데, 2300의 그 속도는 몇 킬로 나왔는데요? 2300, 2100에 140.
2100에 140km? 예, 140, 예, 140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달기 전에는 2100에 140이 안 나갔을 거예요. 아, 아무튼 차가 미끄러지듯이 네. 나가는데요. 미끄러지듯이 나가고요. 이제 더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예. 한 70이나 60 밟다가, 예. 밟고 가다가, 살짝 예. 더 깊게 이제 급가속까지는 아니더라도 풀악셀을 밟는 게 아니라 살짝 깊이 더 밟으면 예. 등어리를 차 시트에 딱 대고 살짝 예. 더 밟아버리면 등이 차 시트에 딱 붙는 것처럼 우 예. 하면서 힘을 많이 써요. 아 그걸 안 해보신 거야 지금. 예. 아 70km에서 그러면 풀악셀에 밟으면 70km, 60km에서 왜냐면 네. 60km 달리다가 일반적으로 이 알파 100을 안 달았을 때 다시 밟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안 나고 약간 뒤늦게 출발을 하는데 바로 네. 즉각 반응하면서 차가 뒤에서 와 미는 힘이 느껴질 거예요. 아, 그거를 안 해보신 거야. 그냥 부드럽게 타기만 하신 거야. 난 좀 부드럽게 네. 이 느낌은 좋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느낌 타시면은 평상시에 타시는데 내가 이제 좀 재밌게 타려고 그러면 갑자기 급가속으로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 안 달았을 때는 급가속 하려고 그러면 좀 힘을 좀 앞에서 쓰는 느낌이 난다면 이 배기를 하고 나면 뒤에서 막 미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탄력 주행이 네. 탄력 주행이 더 길어져요. 늘어난 거인데요. 예, 더 늘어나가지고 연비도 좋아진다는 지금 데이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내 주행에서는 네네. 거의 뭐 악셀에도 안 밟아도 되죠. 네, 맞아. 그 카세터 사장님도 뭐냐고 물어보잖아. 안 그래도. 네. 한 군데 갔다가. 네네네. 번역 안 달아주려 그래요. 아 그런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있어. 아, 참 기분 나빠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갖고 또 다른데 돌다 그 네. 갔는데. 네네네. 아, 뭐냐고. 아, 효과 없을긴데. 아, 그러죠.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차가 네. 지금 7.5km거든요. 네네네. 냄비가. 네네네. 6km 나간다고. 예? 몇 km 나간다고? 6km. 원래 그 라벨지에 보면은 공식 냄비가 7.5km. 그렇죠. 예, 네, 나는데 시내 주행 하면은 6km 나온다고. 예, 그러면 그 사람 안 믿을 걸. 대부분 체험에 그거는 4.5에서 5 나오면 많이 나와요 시내 주행에서. 네, 그리고 맞아요. 지금 이제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올 것 같다고요? 네, 이제 차 지금 왁스에 달아봤는데. 네네. 그릇이 나가는데. 네네. 아. 지금 이제 오늘. 바로 달았지만 사장님이 네. 고속도로 올려서 한번 고속 한번 밟아보면 그때 또 전화 주실 거야. 아마 막 힘이 남아도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3.6인데 3.6cc 3600인데 4000cc 이상 타는 느낌으로 힘을 막 밀어줘요. 그거 한번 느껴보세요. 어저께라도 네. 지금 어저께라도 막 힘을 막 써요. 네. 네, 지금 악셀 남아봤거든요. 지금 악셀 남아봤는데 지금 밀고 나가요 지금. 그렇게 됩니다, 사장님. 이거 배기하고 또 차이가 나네요. 사장님. 아, 지금 배기 이제 흡기만 했다가 배기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놀래고 있어요. 예. 흡기하고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네네. 아, 근데 네. 근데 그때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그 뭐 이거 살짝 좋아하라고 했는데 몇 쪽이던데? 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 움직일 정도만 좋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풀릴 거 아니니까. 예, 사진 찍은 거 좀 다 좀 보내주시고요, 사장님. 예. 그리고 뭐, 또 힘들지 않으시면 한 3분 이상 영상 찍으셔서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좀 쓸게요. 예, 내가 지금 아까 찍으려고 하니까. 네네네. 혼자서 못 찍겠더라고요, 사장님.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혼자서 안 찍어봐서 어려우니까 동승하시는 네. 분 있을 때 운전석에서 카메라만 앞에 보고 들고 있으라고 하고 사장님이 이제 예. 느끼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차가 미끄러지듯이 나가고 또 물론 이거 달기 전에도 네네 그렇죠. 잘 나갔었는데 맞아요. 또 틀리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제품 하면은 세부분들이 좀 마약 저거 하는 것 같다고 계속 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그 카세트 사장님한테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카센터에서 네네. 그 이제 차 빼잖아요. 그렇죠. 떼는데 이 차가 달기 전하고
차이가 뭐냐면 가벼워졌다는 그 원래 묵직하잖아 무겁잖아요 자연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진으로 뺄 때도 브레이크만 뗐는데 지가 그냥 막 알아서 나가요. 네, 예, 예,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정차에 있다가 신호 걸려 정차에 있다가 엑셀 딱 띄면 그냥 차가 그냥 나가 못 나가서 안달이에요. 아, 지금 그래요, 사장님. 예, 맞아요. 그렇게 돼요. 출력이 업이 되네. 예. 네. 출력이 업이 된 만큼 힘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죠. 아, 그렇지. 아... 네네. 웃음밖에 안 나요. 왜? 내가 그래요 지금. 네. 처음에 그 미끄러지듯이 나가니까 꼭 얼음에 달리는 기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얼음 위에서 차 가면 이제 미끄러지 나가잖아요. 네, 스케이트 타고 나가듯이 그냥 쭉쭉 나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맞습니다. 와. 재밌죠? 네, 재밌어요. 저희 제품이 이래요. 근데 10개 달았는데. 네. 또 달면 또 틀려지겠지요. 또 틀려지는데 지금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잘 네. 타시다가 또 심심할 때 뭐 한 뭐 두 장에서 네 장 또 하면 또 틀려져요. 아... 저는 지금 16장 달려 있어요. 그래. 네네. 6장을 또 추가해볼까? 다음에 타월에다가. 좀 푸시다가 좀 재미없을 네. 때 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근데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배터리에 네. 그 플러스 접지 했잖아요. 했죠. 네. 그런데 그거 붙으면 어떻게 그 거기서 알파 붙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사장님 알파 흡기 뭐 한두 장 붙여놓으면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고 해요. 아 그래요? 거기는 이제 알파 흡기를 붙이는 게 낫고요. 아 배터리에는? 네네네네. 아 그 동영상을 그러면은 어떻게 찍어서 그냥 그도 차 달았던 거? 아니 달았던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설명하면 되니까. 예. 그냥 운전하시면서 와 이거 100기 달았을 땐 이랬었는데 또 100기 달고 나니까 이렇게 또 틀려지네 하는 거 그냥 느끼시는 대로 찍은 거 올리시면 돼요. 아, 그냥 지금 알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나갑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찍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찍어서 차 멀리 신호 보고 이제는 네. 멀리 신호가 빨간 불이면 엑셀레터를 미리미리 뜨셔야 돼요. 차가 잘 나가니까 그런 것도 이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아 지금 네. 지금 그래요. 지금 탄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시내인데요. 그러니까 탄력을 그냥 가요 차가. 네 맞아요 지금. 아 이거 근데 안에 그 신기하게 그 알루미늄 같은데 그게 안에 그게 그게 그거지요. 그 안에 이제 그 성분이 네. 우리가 이제 공개할 수 없는 성분인데 그게 들어가 네. 있어요. 얇게 펴서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 효과 나오는 거 찾아내느라고 저희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튼... 이것도 네 이것도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니까 계속 쓰실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형님 그러면... 찍어서 한번 좀 보내주세요, 사장님.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